네, 주요 네 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한 분 자리에 착석을 하시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밀양 공장에 대한 안내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양식품은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으며, 삼양식품 밀양 공장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연면적 약 7만 제곱미터 크기로 준공이 됐습니다. 수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밀양의 신공장을 설립했는데요. 밀양은 부산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비가 기존 대비 50% 절감과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춰 밀양의 신공장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삼양식품은 밀양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신공장의 생산 품목을 수출용 제품으로 구성해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여 해외 수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공장은 지역업체 협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삼양 밀양공장 준공기념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2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기념식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장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 문화도시 밀양, 바로 이곳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식 및 국민 의례로 시작해 내빈 소개,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삼양식품 홍보 영상 시청, 이어서 준공 퍼포먼스, 자리를 이동해 기념 테이프 커팅식이 있을 예정이며, 폐식 선언과 공장 내부 투어, 기념품 전달 및 내외빈 환송 순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2022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기념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이사님 소중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 장재성 대표이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하지은 여사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삼양식품 양승환 노조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엄수면 부의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 문용욱 이사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건설 한성희 대표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김동찬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준표 경남지역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전병우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유혜종 양산지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에 대한 공사개요 보고를 삼양식품 김동찬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식품 생산본부장 김동찬입니다. 작년은 고 이건 전중윤 선대회장님께서 정직과 신용이라는 창업정신으로 삼양식품을 일으키신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오늘은 밟아온 60년을 거울 삼아 다가올 6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밀양 공장을 준공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에 여러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삼양식품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밀양 공장의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양식품 밀양 공장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2만 858평 대지 위에 연면적 2만 1,30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 적용된 최첨단 식품 공장으로서 자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밀양 공장은 주요 공정들을 본공장동에 집약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설비로서는 면을 제조하는 제면, 증숙, 유탕, 냉각 및 포장 설비와 액상 스프를 제조 포장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화 물류 창고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2,364억 원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불닭볶음면 기준 월 5,600만식, 연 6억 7천만식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밀양 공장은 이러한 첨단 생산 능력과 수출 항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으로 삼양식품의 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9일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맺은 투자협약을 필두로 2020년 2월 건축설계사를 선정하였으며 동년 5월 부지계약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하기 위하여 2020년 9월에는 산업단지 내에 삼양식품 밀양신공장 현장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이어 동월 24일에는 밀양공장의 웅장한 모습을 책임지게 될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0년 10월 19일 밀양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밀양공장을 떠받치게 될 기초공사에 착수한 이후 건축공사와 여러 설비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착공 후 15개월 만인 2022년 2월 25일 밀양공장 사용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22년 3월과 4월에 걸쳐 상업 생산을 위한 공장 등록 및 영업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준공에 앞서 해샵과 한랄 인증을 취득하였고 오늘의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삼양식품 밀양공장은 K푸드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삼양식품의 뜨거운 심장과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밀양공장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삼양식품의 우렁찬 맥박 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공장이 역사적인 준공을 맞이하기까지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양식품 김동찬 생산본부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이사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식품 김정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하병필 도지사 대행님, 박일호 밀양시장님, 엄수면 밀양시의회 부의장님,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님, 홍준표 LH 경남지역 본부장님, 유회종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님,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도 참석해 주신
아랍에미레이트 사리아 제네럴 트레이딩의 압둘라 대표님, 캐나다 KFT의 민병원 대표님을 비롯해 모든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밀양공장 건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경남도청과 밀양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완공을 위해 힘써주신 건축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우리는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을 꿈꾸며 이곳 밀양에서 신공장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그러하듯이 삼양식품에게는 지난 2년은 미래를 향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경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무역장벽, 농산물 공급망 붕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도전을 위해 직원들의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한 훌륭한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했습니다. 그동안 삼양식품은 세상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입니다. 이 밀양공장은 삼양의 신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밀양공장에 총 2,400억가량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주위에서 해외가 아닌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고, 아직도 이 결정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공장을 설립합니다. 우리는 이와는 상반된 선택을 했습니다. 더 엄격한 품질 관리와 창의적인 제품의 개발을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 시장에 한국 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삼양은 금융업 대신 식품업을, 부동산업 대신 축산업을 선택한 기업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앞으로도 삼양식품 미래의 사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밀양공장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품 수출 1위 기업이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환경보호, 지역사회 동반성장, 스마트 팩토리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 드디어 오늘 밀양공장이 문을 열고 첫 생산을 시작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삼양식품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는 삼양식품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이 축하 인사를 준비하셨는데요. 무대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입니다. 우리 밀양 나노융합과 산단 입주 제1호 기업인 삼양식품의 신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해 주신 김정수 부회장님을 비롯한 삼양식품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경남과 밀양으로는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지난 12월 제가 김정수 대표님을 뵌 이후로부터 저는 라면은 삼양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말 오늘의 준공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삼양식품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원해 주신 우리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이병희 예상원 우리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양식품은 1963년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우리나라의 대표 식품기업입니다. 오늘 준공하는 이 밀양식품, 삼양식품 밀양공장은 71년 익산공장, 89년 원주공장 이후에 30여 년 만에 국내에 설립된 삼양식품 공장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와 밀양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투자 지원과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준공을 통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곳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은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경남을 선택한 기업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경남이 최적의 수출기지,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정수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밀양공장이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 열풍을 선도하고 삼양식품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공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박일호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우리 도지사 권한대행님 그리고 내 귀빈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준공식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밀양시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감사의 말을 드릴지 몰라서 제가 큰절로 고맙다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수 부회장님과 삼양식품이 밀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삼양이나 밀양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양, 밀양 같은 양자 돌림입니다. 운명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병필 부지사님이 삼양라면만 드시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순간 모든 시민과 향후들은 삼양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준공하기 전부터 우리 삼양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삼양식품은 밀양의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삼양식품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밀양공장을 지으면서 밀양이 공기 좋고 물 좋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공기 좋고 물 좋은 밀양에서 세계 라면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의 라면 회사로서 쭉쭉 뻗어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노 국가 산단이 내년 7월 완공입니다. 1년 전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먼저 들어온 건 좋은데 모든 시설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폐수 처리장 하나부터 또 상하수도 전기공사 모든 것이 1년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양도 고생했지만 우리 도청이나 시청 그리고 LH 그리고 산업안전공단 뭐 에너지공단 전부 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양식품을 맞이하면서 1년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노력들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해 준 뒤에 숨어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앞으로 밀양시는 삼양시민을 더 잘 모시겠습니다. 삼양이 아니라면 먼저 저희들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보셨겠지만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계십니다. 여기 땅이 많이 있습니다. 밀양에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삼양식품도 잘 모시지만 오시는 기업에 더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공사를 두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해줬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삼양식품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공사를 인내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도와준 밀양 시민과 지역 주민들께도 여러분 고맙다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을 다해서 축사를 해주신 박일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엄수면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하셨는데요. 무대 위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시의회 부의장 엄수면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에 제1호로 입주하게 된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양식품 밀양공장이 무사히 준공되기까지 애쓰신 김정수 부회장님 그리고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나노융합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병필 권한대행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양식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며 불닭 신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삼양식품의 수출 규모는 매년 늘고 있고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밀양 신공장 투자는 해외 수출 분야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자연히 앞으로 나노산단에 입주할 기업이나 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게 성공의 모델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도 연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밀양신공장 완공으로 삼양식품이 날개를 달아 더욱더 성성장구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삼양식품 밀양공장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밀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엄수면 부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지는 못하셨지만 축사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조혜진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첫 번째 입주기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산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에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간 노력해오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하며 삼양식품의 건승과 참석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조혜진 드림. 이상으로 축사와 기념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양식품 밀양공장 홍보 영상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곳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된 삼양식품 밀양공장의 모습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양 밀양공장에서 생산되는 봉지 면수 보셨죠? 정말 대단한데요. 저까지, 제 가슴까지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준공 퍼포먼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된 2022 삼양식품 밀양공장 준공을 기념하는 기념 선포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내빈 여러분들 다 모시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념 선포식에 참여하시는 내빈께서는 의전 도우미 안내에 따라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념 선포식에 참여하실 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님, 이어서 하병필 도지사 대행님, 장재성 삼양식품 대표이사님, 박예로 밀양시장님, 양승환 삼양식품 위원장님, 엄수면 시의장 직무대리님, 문영옥 삼양식품 이사회 의장님,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님, 김동찬 삼양식품 본부장님, 홍준표 LH 경남지역 본부장님, 전병호 삼양식품 본부장님, 유혜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님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선포식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 임직원분들은 왼손을 들어주시고요. 밀양시 내빈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LED 화면에 터치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잠시 마스크를 벗고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누지 말아주시고요. 마스크 벗고 다시 한번 같은 포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포즈를 취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다 보시고 제가 이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 텐데 제 구령에 맞추어서 셋에 힘차게 램프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힘찬 박수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이어서 삼양식품 밀양공장 생산라인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공장 입구 기념 테이프 커팅식장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일어나셔서 뒤쪽에 있는 테이프 커팅식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삼양식품 밀양공장은 수출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역사적인 첫 순간입니다. 정직과 신용이라는 창업정신을 담아 제가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힘차게 커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해 주십시오. 네, 네임께서는 큰 박수입니다.